자, 메카닉 206성 사냥터부터 한번 집어보도록 할까요? 메카닉은 10렙까지의 기본 퀘스트가 있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대충. 그래서 10렙부터 시작을 했고요. 페라버닝이라 3업씩 합니다. 6업씩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아쉽긴 하더라. 아니, 이게, 랩업 하면 터지잖아, 이게. 계속 터져야 되는데, 잘안 터지더라고. 그게 좀 조금 아쉽더라. 그 정도. 바로 2차 전지 호밍 미사일을 배우자마자 깊은 수령에 갑니다. 35부터 42까지 와일드보어의 땅을 갑니다. 사냥 단순합니다. 호밍 미사일만 쓰면 됩니다. 그 메카닉이 라떼는 이제 더블 점프라는 게 없었는데 더블 점프가 되면서 더 쉬워졌다. 42부터 발굴 중단 발굴 지역 제일 군영이죠. 여기 들어가도 돼. 여기가 제일 군영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46부터 51까지 이제 조용한 습지를 가는데 그게 킵됐어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51렙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뭐가 킵됐냐면은 원래 갱도를 갔다 가야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에서 사냥을 시작했어요. 다음에 원래 87대 하늘 둥지가 정배인데 여기가 버닝이 조금 있어가지고 호밍 미사일로 사냥을 해줍니다. 사냥은 어떻게 하면 되나? 호밍 미사일만 던질 텐데. 아주 스무스하게 자연스러운 사냥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2렙 때 오는 게 정면인데 스킬 찍느라고 아직 못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보.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몬스터가 안 죽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대충 사냥하다가 이제 130 찍고 무스펠을 얻자마자 바로 한 2킬 3킬인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2킬 느낌. 135렙 되자마자 커닝 타워에 도착하는데요. 데미지가 이제 안 나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158대 오는 게 정면인데 약해가지고. 호밍 미사일의 데미지가 1도 안 답니다. 그래서 먼치가 선택한 방법, 기사단으로 넘어갑니다. 기사단의 몬스터 숫자 랩이, 아, 뭐 랩이 더 낮기 때문에 기사단으로 옮겼고요. 169렙이면 됐겠지. 한번 가볼까? 아, 데미지가 아직도 좀 애매하게 되고 있죠. 다음에 몬팔을 갑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경험치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184렙까지 찍고 나오는 모습이. 외눈이 퀘스트를 하게 되면 말이죠. 경험치 50%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200을 찍는 거죠. 200 소요 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자, 1차 스킬. 아머. 로봇으로 변신하는 건데. 스킬은 요거와 요거 두 개로 사냥합니다. 이참에 호밍 미사일, 아까 전에 그 미사일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걸로 하고요. 그냥 이런 걸잘안 쓰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스킬은 오픈 게이트.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내가 직접 만드는 순간 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냥터에서 대신 거리가 너무 멀면은 안 써지더라고. 그 다음에 솔직히 2차를 스킬에서 배웁니다. 대포 3차 찍고 나서 탱크를 배웁니다. 호밍 미사일로 사냥한다면은 탱크로 변환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더를 배우죠. 그냥 여기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전기줄을 사냥을 합니다. 4차 스킬 움직이면서 사냥할 수 있어요. 대신에 더블 점프가 안 돼. 그 다음에 광역기 대신에 공격키를 눌러줘야 돼. 그 다음에 이 RM1 진짜 세죠. 여기서 폭탄이 나와요. 제가 찍은 스킬은 마그네틱 3개, 데미지, 지속시간, 재사용. 그 다음에 서포터 최종 데미지 5% 증가와 함께 지속시간 10초를 찍었고요. 아, 유니온은 법지 20%. 어, 맞죠. 20%의 유니온이고요. 링크 스킬은 보스용 스킬이죠. 부활 시 2초 무적. 자, 쪼렘 육성 되면 말이죠. 연금술사 5탯 1%짜리 4개와 뭐 작은 따로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마 올탯짝이 되어 있는 쪼렘 육성템. 가죽 샌들. 아, 노가다 목자가 뭐 015작 되어 있는 거고요. 월묘꼬리. 핑크빈 셔틀. 여행자의 윙글래스. 피노키오고 핑크빈 모자를 사용해줬습니다.
월묘 견장, 포도알 귀걸이.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육석템. 윗잠 15%에 올텟은 한 4% 정도의 AD 공식으로 육성을 했고요. 17성 작은 70포작다 되어 있습니다. 메카닉의 장점, 사냥 능력을 주고 싶긴 하네요. 스펙이 높아야 돼. 단점? 단점 있죠. 설치할 게 너무 많음. 그 다음에 원킬컷이 높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네요. 솔직히 원킬컷이 그만큼 높겠죠. 호밍미사일 저도 데미지가 잘 안 들었잖아요. 요정도만 합시다. 뭐 사실 요게 끝인 것 같아. 그죠? 메르세데스는 정배사냥터를 이용했습니다. 32부터 4 35부터 42까지는 와일드 보호에 따른 고정이고요. 캐릭터가 직선 스킬인 스킬들은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단순하고 좋더라고요. 카파드레이크 64렙 찍고 갱도를 가고요. 68레벨을 찍고 메르마른 사막을 갔습니다. 81레벨 찍고 헬리시움 도심 중앙을 가서, 그리고 87렙부터 하늘 둥지 2에서 사냥을 해주십니다. 2킬로 잡는 모습이네요. 타나토스를 갑니다. 그리고 110 2렙부터 올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자, 메르세데스는 원킬이 140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단을 가는 모습이. 그래서 제가 이걸 원킬을 만들려고 무슨 짓을 하냐. 앱솔랩스 무기를 2천만원 주고 사서 투자를 합니다. 3천만원인가요? 아, 3천만원. 그래서 여기서 원킬이 돼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 근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 지구방위본부에서, 아 여기 나오네요. 아 제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그마치 공격력 30%를 안 올려놓고 게임을 시작해가지고, 아 정말 데미지가 안 나와가지고 앱스를 바꾸고 이러고 있는데, 아 궁 30% 버프를 안 넣고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원킬이 안 넣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더라고. 여기서 원킬이 돼가지고 결국에 뭐 여기서 180까지 하죠. 이번엔 뜨거운 역국을 갔습니다. 은얼로 검증된 사냥터죠. 기계 무덤 4도 해봤는데 기계 무덤 4도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블랙 헤븐 가판 중산단 오른쪽 줄기도 가보고요. 안 좋았고, 메르세데스는 참 고난이 많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못했고요. 이렇게 200을 찍었고요. 아, 경험치 도핑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니온 현재 2000까지 뚫어서 1.5%가 되고요. 혈맹의 반지 10%, 에픽 실용패 경험치 50%, 캐시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몸파물 약 10%, 심 50%, OR 25%. 거리가 멀어지면 반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MVP 추가 경험치 쿠폰 50%, 경험 축적의 비약 10%, 그리고 메르세데스 15%, 정팬 10에서 30%. 그래서 이제 총 경험치는 맥스로 따졌을 때는 255%가 되더라고요. 아, 간단한 사냥 스킬 소개할까요? 1차 스킬 직선 스킬이고요. 2차 스킬 이것도 직선 스킬이고, 사냥 스킬이죠. 3차 스킬부터 사실 로프 토네이드, 이게 이제 메르세데스 기본 메인 사냥 스킬이고, 아 예, 어쨌든 뭐 기본 메인 스킬은 로프 토네이더로 사냥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템 세팅 소개를 또 해드려요. 메르세데스의 장점이란 말이지요. 자,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기동성, 사냥 연계기, 리프 토네이도 강제 점프. 아 여기까지만 할까요? 너무 단점만 적는 거 같고. 요 정도인 거 같네요. 5번 공속 플러스 1필요. 11일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아, 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